박수 한번 쳐주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반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소진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유는 아토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 좋은 공기, 깨끗한 강과 산 덕분에 아토피가 엄청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을 더럽게 해서 아토피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교과에는 엄청강 맑은 물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물인 수달, 자라 등 여러가지 물고기와 새도 위험에 처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강에 있는 천연기념물 동물들과 멸종위기종과 그 외에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도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깨끗한 엄청강이 만들어져서 동물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대사 발언을 한다니까 휴천 금반초등학교에 다니는 박천호 어린이도 꼭 자기도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박천호 어린이의 연대사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천호 어린이.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금반초등학교 5학년 1반 박천호입니다. 엄청강의 가스 공사 때문에 엄청강에 사는 생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슬픕니다. 그리고 엄청강의 더러운 물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져서 수달, 뱅로, 얼룩, 새꼬, 미꾸리, 열마자 등 먹이가 없어서 이런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친구들과 함께 엄청강에서 생체 체험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엄청강에서 물고기, 다슬기 등을 잡으며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가스공사를 더 주의 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